주로 출퇴근 시간 같은 짜투리 시간을 영어 공부에 활용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사랑하는 30대 직장인 박현아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점점 영어를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글라스 선생님은 다양한 예시를 활용하여 간단하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학습 내용이 빨리 흡수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업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아서 학습자가 지루하지 않고 강의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영어를 빨리 잘하고 싶은데 막상 그렇게 되지 않아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하시다 보면 외국인과 웃으며 농담도 주고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꾸준한 반복과 복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복습을 안 해서 그런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해커스톡 강의 같은 경우에는 듣는데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합니다. 꾸준히 학습하시고 복습하신다면 여러분도 금방 영어 초보 딱지를 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